얼마 전에 한 마케팅 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 출퇴근 시간입니다. 법적 신고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인데, 실제로는 앞뒤로 1시간씩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합니다. 야근 수당도 정규직이 아니어서 못 준다고 하고, 일은 정규직처럼 시키면서 대우는 계약직이니 일할 힘이 안 나는데요. 회사에서는 곧 정규직 전환을 해줄 거라며 희망 고문을 하면서도 정작 4대 보험조차 가입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보내주셨네요. 아, 점심시간 1시간 빼고 일일 8시간 주 40시간 이렇게 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뭐, 일단은 계약할 때는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이라고 해놓고, 뭐, 1시간 더 빨리 출근하고 1시간 더 늦게 퇴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야 뭐 이런 회사들도 많았고, 마케팅 회사라서 이 출퇴근 시간이 좀 유동적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게 회사 마음대로 출퇴근 시간을 좀 조율을 해도 되는 건가요, 황 변호사님?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그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 정한 근로시간이 있다면 그걸 맞춰야죠. 그쵸. 맞춰야 되는 거고, 그것과 다르게 지금 SNS 사안처럼 앞에 1시간 당겨서 출근하고 예. 묻혀서 퇴근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보통 이제 연장근로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만약 연장근로를 그러니까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합의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연장근로를 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처벌,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마케팅 회사라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아서 이런 경우에는 업무 성격에 비추어서 근로기준법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일에는 좀 늘려서, 특정 주에는 좀 늘려서 근로를 해도 다 그때 늘려서 한 근로를 다른 시간으로 빼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선택적으로 할수 있는데 이걸 한다고 해도 똑같습니다. 역시 뭐 취업 규칙에 근거가 있다거나 아니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다거나 네.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합의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고무줄처럼 출퇴근 시간 하는 거는 옳지 않죠. 처벌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예. 지금 근로기준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시간을 마음대로 늘린 마케팅 회사는 당연히 노동법 위반인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시죠. 설명 잘 해주셨지만 또박 변호사님 질문도 들어보죠. 근로기준법상으로 근로시간은 준수하도록 돼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아까 마신 것처럼 일일 8시간, 한주 40시간 예. 이렇게 되는데 그 위반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에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셉니다. 예, 예. 셉니다. 홍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휴일 근로, 연장 근로, 네. 야간 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 근로자와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휴일 근로라고 하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뭐 토요일, 일요일, 일주일에 한 번씩 유급 휴일. 네. 그다음에 야간 근로라고 하는 거는 밤 10시부터 그다음 새벽 6시까지. 그다음에 연장 근로를 하게 되면 연장 근로도 일정한 뭐 선택적 근로라든지 탄력적 근로, 연장 근로의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예. 기준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반드시 통상임금의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늘려서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휴일 근로, 연장 근로, 야간 근로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비용 가산금을 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도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예.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통상 연장 근로의 경우에는 통상 임금의 네. 50% 를 가상을 해서 예. 100분의 50%를 가상을 그러니까 해서 되는 150%를 줘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야간 근로에도 똑같이 50%입니다. 150% 되는 거고 예. 휴일 근로의 경우에는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50% 그다음에 만약에 그 8시간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네. 좀더 100%로 가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답변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처벌 수위와 이런 자세히 좀 알아봤고요. 네. 자, 그럼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뭐 어떻게 청구하는지, 뭐 얼마를 받을 네, 수 있는지요? 기본적으로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과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임금 청구로 들어가셔야겠죠. 예. 그리고 임금 지급 청구로 들어갈 때에는 임금 지급 청구 특유의 이제 여러 가지 혜택 볼수 있는 소액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뭐 민사 절차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는데 사실 그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현실적으로 좀 여러 가지 껄끄러운 부분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가령 근로자분이 열심히 근로를 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분명히 내가 초과 근로를 했고 연장 근로를 했고 휴일 근로까지 했는데도
가산임금이 지급이 안 된다. 네. 근데 난 지금도 여기서 근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민사적으로 이 청구를 해서 한다는 게 좀 많이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내가 오늘도 맞닥뜨려야 되는 사용자니까요. 예.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민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은 드리겠지만, 예. 굳이 뭐 그렇게까지 들어간다는 거는 서로 이제 앞으로의 근로관계 좀 껄끄러우신 부분이 있으니까, 예. 민사 지급 청구를 하시기 전에 일단 사용자분에게 먼저 좀 명백히 요구를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상담자분께서는 뭐 정규직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것 또한 회사 측을 상대로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 네. 아까 황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이제 막 시작하는 근로자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을 민사적으로 청구를 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거나 하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황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어떤 순리에 맞게 네. 고용주한테 얘기를 해서 처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는 위반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그럴 만한 상당한 돈 또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계속 일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 회사가 점점 어려워져서 연체가 많이 발생하거나 예. 아니면 퇴사를 하거나 예. 그리고 회사가 막 파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예. 근데 그게 계속 쌓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전에 먼저 한 번쯤 황 변호사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정 절차를 거치고 어쨌든 그 시점을 조금 어느 시점에 이거를 법적으로 하고 요청을 해야 될지는 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정규직 전환을 미끼 삼아서 이럴 수도 있다 싶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회사에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고 상담자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오늘 방송 시작할 때 김영란법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뭐 그런 서로 사례적으로 주고받는 부분도 그렇고 이 근로관계 부분도 그렇고 예전에는 좋은 게 좋은 거다 했던 게 이제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규직 전환해줄 테니까 좀 더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그쵸. 하실 수 있죠. 근데 그러시지 마시고요. 정규직 전환 언제 해줄지 모르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근로를 하실 때에는 얼마만큼 근로했는지 좀 체크하시고 큰 기업이면 사실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 더 잘 지켜지고 초과 근로가 몇 시간인지 이런 걸 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 작은 기업, 소규모 기업인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얼만큼 근로하고 있는지 체크도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운영 중에 묵시적으로 합의가 됐다고 될 수도 있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일 때는 본인이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쌍방 서로 확인을 분명히 해두시고요. 뭐 며칠 날엔 몇 시까지 했었고 네. 며칠 날엔 몇 시에 출근했었고 분명히 하시고 예, 그다음에 초과 임금에 대해서는 얼마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분명히 명시적으로 나중에 구두로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요 하지 않도록 네. 예, 반드시 뭐 메시지라든지 이런 게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